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중구 영도구 선거구에서는 서구 동구 다음으로 많은 1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 후보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명의 예비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 신인인 김의성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일하며 국정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원도심 중구 영도구를 바꾸겠다는 포부입니다. 청년 정치인인 김예비 후보는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중영도를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미래시대의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도 태생, 영도 출신 저 김의성을 키워주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지방 소멸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산 중영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초고령화 1등의 이 중영도를 뉴욕의 브루클린 도시와 같이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영미 전 더불어민주당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도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살폈다는 박 예비 후보. 그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영도에 도시철도 영도선을 건설하고 대중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중구 영도구는 잘못된 정치, 선거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수 박영미로 바꿔서 도시철도 영도선, 연령별 교육복지 주거서비스, 멋진 전원도시 중영도로 바꿉시다! 김비호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도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사전 후기 도전에 나선 김예비 후보는 선거를 거치며 누구보다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해법을 고민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는 인구 감소 문제를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으며 일자리와 정주 환경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중구 영도구는 지금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영도 중구 인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일당 독점했던 정치 세력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구 영도구를 미래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중구 영도구 지역의 경우 30여 년간 보수세가 이어진 지역입니다. 지역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민주당 후보로 누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중구 영도구 선거구의 다른 예비 후보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